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국이 내게 미혹되었도다 그랬어요. 만국이 온 세상을 미혹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종교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잘못된 믿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종교. 또 진정한 신앙도 변질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또 자칭 선지자, 그리고 또 니골라당, 이런 변질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혼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거.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미혹시켜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뭔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약간 변경시키는 거예요. 결국요, 이 음녀, 타락한 바벨론, 타락한 종교가 결국은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저는 이 심판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돌을 바다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올라올 수 없죠. 이 돌이 바다 깊이 빠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 혼합한 도시, 세상의 여왕으로서 그 모든 부귀와 사치를 누리던 그런 도시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다시는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모든 음악이, 그 음악들은 뭐예요? 자기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런 음악. 그리고 세공업자들, 명품들을 만드는 금과 은과 보석을 가공하고 또 그 값비싼 또 와인을 제조하고 또 명품, 명마를 만들어내고 이 수많은 어떤
그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그런 업자들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맷돌 소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곡식을 가공하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랑 신부도 없어지고 등불도 빛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화려한 도시인 서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영화가 있죠. 온 지구가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곳. 그것이 뭔가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은 뭔가 그런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반드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가슴 아픈 걸 보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느냐? 직접 그 말을 들었어요. 왜 큰 교회를 가냐면요. 십일조 안 드리고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돈 내려갈까 봐. 여러분, 돈 몇 푼이 그렇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뭐 하나님 뭐하러 섬길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돈 얼마를 바친다고 해서 그거 바치기 싫어서 여러분 제가 확실하건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까우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고, 뭐,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지 않아요? 쓰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나에게 헌금하라고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사주고, 온통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사람들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우리 조카애를 제가 서역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 그건 착각이다 그랬어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목사의 고민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지. 그래서 디모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의 설교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그 설교에 듣고 위안을 받아요. 와, 그 사람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야, 11조 안 내도 된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 성경에 보면요,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양의 첫 새끼도 그러고, 여러분, 자기의 태의 첫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과일에 처음 나온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11조 내라고 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런 목사라면 그거는 목사할 자격이 없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테스트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요, 이 세상의 바벨론,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멜기세덱을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그 멜기세덱 앞에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뭐 이거 18장 하다가 말씀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십일조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선입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상의 그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